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5월 1일자 기사. 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 바로 발의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조국당 한동훈 특검에는 생각은 거의 일치하나 우선순위는 논의 필요라는 제목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1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은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최상병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혜병 특검법은 오는 2일 28일 있을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기대하고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협의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김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쌈박질 못해서 난리군요. 민생은 아주 던져놓고 어떻게 하든지 정권 탈취할 생각만, 국정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그런 처사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된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김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더해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니, 무슨 명품, 헤드백이 뭐가 어땠다고 그런가, 그게. 김여사가 그걸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선물 받은 그 명품 핸드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무슨 다른 무슨 국가에 치명적인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걸 뇌물이라 볼 수도 없고, 선물 두고 간거그 명품 백일였을 뿐이지, 그 명품 가방이 무슨 이런 여자들 사사로운 거대.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저기 국민의힘 당이 사사건건 그참 영부인 그 저기 의상에 대해서 얼마짜리니 뭐 백이 얼마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좋았습니까, 그게? 에?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게. 박 의원은 다만 조국 혁신당의 총선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게 극심하게 토론해야 할 내용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그는 한전 위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 생각은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다만 조국 혁신당은 1호 법안이라고 했는데 우선순위나 상정 등 부분은 서로 논의해 가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영부인 핸드폰 가지고 무슨 뭐 도이치 사건 대통령 거부했는데 그걸 꺼집어내서, 민생에 대해서 정치 잘할 생각을 안 하고 이 국회를 쌈박질로 도배를 하려고 하니, 그리고 또, 영부인 그 핸드백, 뭐, 명품 핸드백 가지고, 참, 국제적으로 정말 나 창피해 죽겠습니다. 창피해요. 야당이 할 짓이 없어서, 영부인 그 뭐, 핸드백까지 집어넣고 이 난리 칩니까? 그는 한전 위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 생각은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다만 조국 혁신당은 1호 법안이라고 했는데 우선순위나 상정 등 부분은 서로 논의해 가야지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고 해요. 한전 위원장은 딸 논문 대필 의혹과 지난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의혹을 조사한다는 특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국 혁신당 주장처럼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주력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사선 의원, 삼선 의원 등 대여섯 명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는데, 당에서 이재명 파에서 그 박찬대를 밀어붙이기로 다른 후보들이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어서 단독 후보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더민주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아닌 밀어붙이기식 원내대표 이재명 파에 의해서 발탁된 데 대해 여론이 분분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당내 안에서도 이렇게 이재명이 파로 전부 갔다가 해서 요런 그전에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그 인사들이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이번 국회는 여전히 국정에 대한 관심은 없고 현 정부의 대통령 영부인을 흔들어 윤 대통령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위한 계략이 깔려 있다고 있고 국회를 싸움 정쟁으로 상태로 몰고 가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선 윤 정부를 갖다가 탄핵시키기 위해서 온갖 전부 그쪽으로 공격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민생은 저기 던져버렸어요. 일할 생각은 없어요. 우선 다음 정권을 갖다 빼앗기 위해서 그래 3년도 멀다 그랬다잖아요. 어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만들면 다 죄가 되죠. 그래서 뭐 이연령 비연령 소리가 괜히 나왔겠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란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아, 야, 더민주 니들 또 갖다 털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모든 게가 뭐 재 모든 게 나무랜다고. 거대 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처음 나온 안건이 그 김건희 여사 한동훈 특검법 이것이 그렇게 민생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이에 대해서 첫 국회 1호로 꺼내고 공격하는 모양새는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윤 정부를 몰락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거대 야당이 어떻게 정부와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가는지 똑똑히 직시할 것입니다. 더 민주와 협치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망이 없다고 봐요. 더 민주는 아예 처음부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생각이 전혀 없는 정권 탈취를 위한 목적만 가득 찬 당이에요. 그들은 정권욕에만 불타있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킨 데 목적을 둔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윤 정부가 지금 이래 이번에는 경제가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살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트럼프가 지금 우리 한국이 부자 나라라고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라는데 이따위 짓을 하고 있으니 국민이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5월 1일자 기사 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 바로 발의라는 그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